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주자들 2화를 촬영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촬영을 하는지 다들 알고 있나요? 네. 아, 잘 몰라요. 어디 가세요? 네. 여러분, 지난 화에 열정적인 레슨을 해주었던 디미트리 슈스키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전 세계 국제 콩쿠르를 휩쓸었던 러시아 연주자분이시죠? 그럼 오늘 디미트리 슈스키 연주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배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속주가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3번 같은 곡이 있기 때문에 속주는 피아니스트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대생들과 프로 피아니스트가 속주 배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길지 막막하네요. 아, 이기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뭐라고 중요한 거지? 어떡해? 너 손 진짜 뺏긴 거 아니야? 와. 한마디까지? 한마디야? 와. 케빈이 각오 한번 한 말씀. 못하겠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1라운드. Sala, sala. No, my fingers are also cold. Hey, let me train. Okay. Ready? Start. Almost. Wow. Ready? Start. Yeah, that's it. 자, 제가 할게요. 점점 줄어들어. V?
Yeah. Okay. 한번 Next. 어, 마이너예요, 마이너. 네. 오. Cool. My turn. Same. Yeah. Maybe let's do from the beginning till the top and then not going back. 여러분 룰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네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가 3대 0인데요. 그래서 막판 뒤집기 게임으로 스케일이 지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기만 하는 걸로 4점을 걸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 신기해줘요 여기. 네. 벌써. 이거 지금 7대 0이야. 그러네. 이거 있어야 돼? 카메라? 네. 아, one more. Sorry. I'm cheating. Ready? Sorr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e IP. 첫 번째 라운드가 7대 0 참패했어. 참패한 임대진들 생각하는 거죠. 7대 안 돼. 이건 애초에 참패해서 창피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이거는... 게임이었지 않 게임이지 않았나. 전자가 다르잖아. 맞아. 손가락 지체가 약간 너무 다르지 않았나. 아, how do you practice technique in Russia? Slowly. 맞아. 느리게 좀 쳐야 돼. 천천히. 맞아. 천천히 좀 치는 거 같아. 오케이. 와우. 네. 다음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사업타도 반응인데요. 앞에 룰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빠르게 사업타도 반응기를 먼저 연주하는 팀이 있는 룰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보. 우와. 고. Very good quality. Very good quality. Oh, yeah? It's also very important to keep the quality. Yeah, quality. Very good quality. Quality is the main thing. Yeah. 한일관은 가장 늦은 초를 달성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퀄리티를 유지했다고 지금 칭찬을 해주셨어요. 아니 너무 빠르지 이거. 빠르지. 좋은 퀄리티와
그 아예 속도가 뭔지 보여주시면. With quality and fairness. 파이널 4 포인트. 나 이거 집에 또 칠게 형이야. 집에 또 야, of course. 아까 마찬가지로 막 하는 사정 결과. Maybe we need to warm up. Warm up a bit.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거든. 아니다. 2-0입니다. 마지막 쇼팽 에튜드 라운드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죠? 파이팅! 네, 룰은 간단합니다. 쇼팽 에튜드 OP10의 넘버 4를 한 페이지 정도만 연주해주시면 되는데 그 연주를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연주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락, 시작. 아,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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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초입니다. 와, 9.18초. 몇초였어요? 9초. 8초 8분. 와. 내가 하는 게 의미 있어. 말 이거. 나 이길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기요. 오, the beginning was super cool. 나 기원했습니다. 제가 졌어요. 진거죠. 그냥 이번 3-0. 네. 아, 여러분 지금 이제 음대생들이 기권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승부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판정이 돼서 이제 오늘 슬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3-0으로 참패했어요, 여러분. 네, 오늘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How was today? Very good. Very fun. I had a lot of fun, especially with these chromatic scales and etudes, of course, masterclass. Yeah, but I want to mention that please don't play that fast when you play on the stage. Ah, okay. This is very good to have this kind of technique, but also you have to think about music first. The main point not to play fast as fast as you can, but to play as music as you can. 저는 진짜 이렇게 빠르신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아 진짜 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공팔을 껴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그로 개조하면. 저는 일단 다시는 무대 위에서 빠르게 안치고 그냥 음악적으로 제대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피아노 접으려고. 이거 no, don't quit. Don't quit. All of you are super good. Bravo. Bravo to all of you.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앞으로 디미트리 시스킨과 함께 더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eah. 여러분 너무 배트에 져서 풀이 죽어있어서 디미트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Thank you very much guys for today's evening. It was really fun. Each of you is a very good musician, incredible technical skills, and I wish you all the best. Now I want to introduce my good friend, who's a great pianist. And now she's studying with Professor Elisa Versaladze, with whom I studied several years ago. So I would like to welcome her now. Yeah.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준하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제 유나이 피아니스트님께도 마스터클래스 레슨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풀이 죽어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리매치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음대생들도 지원군 한 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우리 팀들도 친구 유나이 피아니스트님과 함께 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We will have a rematch tomorrow. Okay. I'm ready. 너무 따졌긴 한가봐. 네, 그럼 저희는 디미트리 시스킨과 유나인 피아니스님과 함께 음대생들과 리매치를 하러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Tarantella 치는 거 봤어요? 춤추는 거 사람들이? 네. 어떻게 쳐요? 춤을 추라고요. 춤을 아. 출 수 있어요? 아니요.